궁금한 게 이런 거 아닙니까? 1층부터 7층까지 전체 연면적 136평 본 건물의 매매가는? 안녕하세요. IDTV 권상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서교동에 나와 있고요. 바로 앞이 서교동 사거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건물은 바로 뒤에 있는 높은 꼬마빌딩이 되겠습니다. 합정역과 홍대역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앞이 서교동 사거리입니다. 준주거 지역이고요. 토지 42.6평을 매수하신 다음에 높은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이 마포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거든요. 준주거 지역이긴 하나 용적률이 법적 250% 그리고 허용 용적률은 350%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건폐율은 60%입니다. 용적률 제한이 있긴 하나 준주거 지역에는 일조권이 없기 때문에 뭐 깎이는 거 없이 반듯하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다리꼬 모양의 토지였는데 그 정북방향은 이쪽 방향입니다. 직각주차 2대, 이쪽에 1대 이렇게 해서 총 3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중앙으로 해서 오른쪽은 코아층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이 되겠고요. 왼쪽 편은 전용 공간이 되는 레이아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라임스톤 마감으로 좀 밝은 톤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유리가 오른쪽은 막혀있고 왼쪽은 발코니로 뚫려있고 지그재그 모양으로 좀 재미있게 배치를 했어요. 이렇게 층층이 연속성 있게 건물 입면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 공용 공간은 2층부터 실외기를 놓을 수 있는 또 공간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1층이고요. 이 주차를 설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적이 다른 층에 비해서 작은 것이 맞습니다. 전체 건축 면적은 23평이고요. 건폐율은 53.8%. 전체 연면적은 136평입니다. 용적률은 319.74%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1층부터 7층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1층은 소매점이든 카페든 일반 음식점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가스하고 우수배관, 그다음에 수도까지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으로 주방 공간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소방시설을 다 완비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제 2층인데요. 전체적인 층 면적이 1층은 14평, 2층 18평, 층에서부터 7층까지는 21평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연면적이 136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2층이 18평으로 1층보다는 4평이 크고 전체 층보다는 3평이 작습니다. 2층도 3층처럼 넓게 할 수 있었는데 인면의 비례감을 항상 봐야 되는 거거든요. 건축은 만약에 여기가 3층처럼 나가 있었다고 하면 1층만 들어와 있었으면 건물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2층의 면적을 1층처럼 셋백을 시켜서 들어가 있는 공간과 튀어나오는 그 높이와 비례감 있게 맞춘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층이고요. 3층부터 전반적으로 4층이 높이가 똑같고 이 평면의 구성도 거의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1평씩 뽑았는데 3층은 이쪽 입면은 좀 막혀 있고요. 앞집과의 시야적인 문제로 막아놨고요. 이쪽은 이제 면제의 공간을 만들어놨고요. 발코니의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층층이 이 발코니하고 이 공간의 면적이 왔다 갔다 하는 바리에이션으로 좀 재미있는 요소를 준 것 같습니다. 층마다 두 개씩 에어컨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최소 7개 이상의 실외기를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층마다 실외기실도 발코니로 만들어놨습니다. 각 층별로 수도 계량기를 별도로 다 분리를 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고메다 계량기라고 하죠. 계량기를 각 층마다 별도로 달아서 수도 요금이 별도로 나올 수 있게끔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A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11평 4층입니다. 건축사님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설계하는데 평면을 잘 이게 보시면요, 이게 사다리꼬 모양이다 보니까 전용 공간과 이 공용 공간이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지선으로 반듯한 전용 공간이 있다 보면 옆에서 치고 들어가는 공용 공간이 엎어져 있는데 건물이 뭔가
틀어져 있는 느낌에 외부에 섰을 때는 굉장히 입체감이 있게 느껴지죠. 하늘에서 보게 되면 더더욱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막상 실내에 들어오면 그냥 반듯한 건물 같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틀어졌을 때 어딘가 공간에서 잘려먹고 하는 것들을 사실 눈에 안 보이는, 잘 안 보이는 공간에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공간이 사선으로 날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공간도 사선입니다. 입구에서 들어왔을 때도 사선을 주고 틀어져 있는 그 면들을 실내에서는 못 느끼고 화장실 그리고 공용과 전용 공간의 입구 그리고 이 작은 면, 실제로 공용 공간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매우 반듯하게 느껴지고요. 이 공간도 매우 반듯한 느낌의 건물로 느껴집니다. 자, 이 면은 채광이 들어올 수 있게끔 통유리로 딱 뚫었는데요. 옆집과의 관계성을 설계를 할 때 보신 거죠. 사실 막상 해놓고 났을 때 당연한 듯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설계할 때는 이런 모양이 없어요. 그냥 바닥이거든요. 상상력으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봤을 때는 건축사님이 굉장히 꼼꼼하게 요소 요소 하나하나를 잘 분석을 하시면서 디자인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도 5층이고요. 4층과 마찬가지로 인면 지연하게 뚫어놨고요. 다른 점은 4층은 발코니 공간이 왼쪽에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단 공용실이 넓어요. 되게 시원하게 돌아오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계단 창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굉장히 좀 쾌적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단과 이 전용 공간에 들어오는 저 입구 문을 굉장히 크게 해놨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문으로 해놨고 퀄리티 있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의 공간을 만들었고요. 공용실도 선정을 다 했습니다. 지저분한 거 없이 깔끔하게 발코니는 이제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단열을 하다 보면 천정이 좀 지저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앞쪽 부위 같은 경우는 석고로 천정을 막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 상태입니다. 연면적인 서비스는 발코니 면적과 12인승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이 두 면적은 서비스를 받은 면적이라 총 136평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면적은 훨씬 더 넓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6층이고요. 이제 인면상의 높이는 이 바닥에서 윗바닥까지는 3,400입니다. 슬라브 두께 빼고 나면 전체적인 천정부는 3,250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인 바닥은 이 상태에서 우레탄 마감만 하면 될 것 같고요. 피타일 높이만큼 한 10mm 입구에서 턱을 둬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피타일, 우레탄 두 마감재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때 실외기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내에는 실외기실이 나타나지가 않고 있어요. 자, 이 화장실에 들어오시면, 화장실에서 보시면 실외기는 요 창문이 있습니다. 요 창문을 열어서 여기에 실외기를 설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각 층마다 실외기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축사님이 아이디어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자, 7층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옥상 바로 밑에 층은 석고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외부와 만나는 곳은 단열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단열재를 넣고 하면 지저분하니까 석고로 막아주는 상황입니다. 중공한 건물의 끝이 어딘가 왔을 때 석고 쳐있으면 여기가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감들 보시면요, 손목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쓰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와, 확실히 7층이다 보니까 전망이 너무 좋은데요? 시원하게 뚫려있는 이 홍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42평 땅에 지은 건물입니다. 네,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에 올라오면 그 건물의 전체적인 어떤 모양을 알 수가 있죠. 사다리꼴로 살짝 되어 있는데 실내에서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 본 건물이 인센티브를 77%로 받았습니다. 법정 운전율이 250%인데 77% 해서 327.77%까지 인센티브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 인센티브 조건에는요, 여기 조경 면적,
비해 보시면 태양열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인센티브를 77%까지 추가해서 받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서교동 중주거 지역에 잘 지은 본 건물 1층부터 7층까지 전체 연면적 136평 본 건물의 매매가는 70억입니다. 이제 임대료를 또 계획하고 계시는데 본 건물의 임대료는 보증금 3억에 1,800입니다. 본 건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IB부동산 권상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